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뽀로로 팀과 에디 팀의 재미있는 이야기 배틀, 팀 배틀 뽀로로. 에디, 너는 어떤 동화책을 좋아해? 당연히 슈퍼영웅이지. 맞아! 슈퍼영웅은 모험을 떠나잖아. 맞아! 나도 멋진 모험을 하고 싶어.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장 멋있었던 모험은? 오늘 에디팀에서 모험을 떠날 친구는 바로 로디야. 오늘 뽀로로 팀에서 멋진 모험을 떠나는 친구는 바로 뽀로로님! 뭐? 또? 내 활약을 잘 보라고! 잘 부탁해, 뽀로로. 그래, 로디! 로디는 어떤 모험을 준비했어? 친구들을 구하러 가는 로디와 뚜뚜의 모험. 뽀로로는? 나는 진정한 용기! 친구들이 다 같이 통통이네 가고 있었어. 그러니 맛있는 열매도 가져왔지. 통통이는 처음 보는 열매를 먹어도 되는지 의심했지만 일단 먹었어. 통통이 집에 도착했더니 친구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아이, 갑자기 배가! 아유, 배 아파! 나도! 알고 보니까 먹으면 배탈이 나는 열매였어. 먹으면 배탈이 나는 얘들아, 열매였어! 괜찮아. 배탈이 나으려면 약초를 구하러 가야 하는데 친구들이 다 아파서 배가 안 아픈 나랑 뚜뚜와 약초를 자라는 벽시계가 가기로 했어. 지도를 보니까 깊은 산속에 약초가 있는 것 같아. 지도는 여기 넣고 친구들을 가자. 구하러 출발. 길을 잃어버렸나 봐. 내가 낮에 크롬과 썰매를 타다가 썰매에서 떨어지게 되었어. 뭐지? 그래서 걸어 내려오는 바람에 해가 질 때까지 산에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무서운 괴물 소리에 도망치다가 나를 찾으러 온 친구들과 만났어. 다행이다. 괴물이 어디? 친구들한테 동굴 속의 괴물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다들 안 믿고 놀리기만 하는 거 있지. 진짜인데 얼마나 무서웠다고. 그 이후로 괴물에 대한 나쁜 꿈도 꾸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더 놀리는 거야. 겁쟁이라고. 정말 너무해. 안녕. 모두 있었네. 봐봐, 다들 깜짝 놀랐잖아. 어라? 패티는 아니네. 친구들이 겁쟁이라고 놀려대서 화가 난 나는 패티에게 괴물이 사는 동굴로 가자고 했어. 내가 더 용감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벽시계가 걷다가 실수로 넘어졌어. 다행히도 벽시계는 괜찮은 것 같아. 당연하지. 다시 걸어가는데 지도를 떨어뜨렸어. 얘들아, 지도가 떨어졌어. 얘들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도를 보려고 하는데 벽시계가 지도를 잃어버렸대. 아까 넘어져서 지도를 떨어뜨렸잖아. 지도가 없어져도 괜찮아. 내가 길을 기억하고 있었거든. 어서 가서 배탈이 난 친구들을 낫게 하자. 어? 뚜뚜가 약초를 찾았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찾던 약초가 아니었어. 그때 뚜뚜가 늪에 빠져버렸어. 벽시계가 늪은 진흙 웅덩이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다고 했어. 뚜뚜가 위험해. 나는 로봇이라서 칼을 길게 늘릴 수 있어. 내가 구해줄게, 뚜뚜. 벽시계가 나뭇잎으로 길을 피하게 해줬어. 뚜뚜가 드디어 늪에서 나왔어. 다행이야. 벽시계가 다리 너머에 있는 약초를 발견했어. 이걸로 친구들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다리가 많이 위험해 보여. 다리가 위험하니까 내가 팔을 늘려서 가져올게. 팔을 늘릴 수가 없어. 아까 길을 맞아서 고장이 났나 봐. 이상하네. 아까 늪에 빠져서 뚜뚜도 제대로 변신을 못하고 있어.
약초를 가지러 가는데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 변신을 못하는 뚜뚜 대신 벽시계가 날 구하러 와줬어. 하지만 으아! 뚜뚜가 변신에 성공했어. 구해줘서 고마워 뚜뚜. 우리가 약초를 구했어. 친구들이 다 나와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친구들과 나는 괴물이 사는 동굴에 도착했어. 이제부터 승부는 시작이야. 그 와중에 에디가 늦잠을 자버렸지 뭐야. 에디 빨리 와. 친구들이 보고 놀라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 나는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괴물 소리인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랐어. 괴물이다. 그때 패티가 용감하게 괴물을 물리쳤어. 그런데 괴물이 아니고 에디잖아. 에디 위험해. 다리에서 떨어지겠어. 나는 에디를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에디에게 달려갔어. 내가 올려줄게. 뽀로로. 친구들과 다같이 애들을 구했지. 너무 기쁜 나머지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하다가 얼음 다리가 무너져버렸지 뭐야. 으아! 우리는 무너진 다리를 타고 산을 쭉 내려왔어. 애들을 멋있게 구해주다니 멋있다 뽀로로. 고마워 로디. 너도 아픈 우리들을 위해 약초를 구하러 모험을 떠나다니 멋있었어. 헤헤. 이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뽑을 시간이야. 더 멋진 모험을 한 친구한테 투표해줘. 그럼 뽀로로, 투표는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우리는 모험을 떠나볼까? 좋아!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자!